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 대학을 디마라고 많이 부릅니다. 방송과 예술을 좀 아는 대학이죠. 디마는 1997년 개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방송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세계적인 전문대학 WCC 선정,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선정, 자율개선대학 선정,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선정.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남들과 다른 교육을 통해 남다른 인재를 길러내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캠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기입니다. 여기가 메인 캠퍼스예요. 동그랗게 생겼죠? 와우! 방송예술대학답게 송출탑이 아주 느낌 있네요. 여기가 종합촬영소, 디자인센터, 엔터테인먼트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시설 투어를 해보실까요? UHD 스튜디오, HDTV 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 C3 스튜디오, HDTV 중계차, 녹음실, 더빙실, 온택트 강의실 등등등 디마인드를 위한 공간으로 가득하죠. 그 중에서도 종합촬영소는 K컬처가 탄생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여기서 쫙 제작되었어요. 엄청나죠? 여하튼 솔직하게 국내 최고 수준의 촬영소죠. 그럼 이제 학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디마는요, 6개 학부와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와우!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는 거의 다 있네요. 디마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방송예술의 특성에 맞는 융복합 실습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디마는 전국으로 송출되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들급의 전국 방송 채널을 운영하여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전에 투입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 교육의 끝판왕! 어디서도 보기 힘든 디마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진정한 현장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현장, 진정한 체험. 내가 만든 창작물이 방영되어 진정한 나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 굿! 마지막으로 디마는요, 세계 속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17개국 46개 대학과 MOU 체결, 40여 곳 해외 방송국 협약 등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국제 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요.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방송예술 인프라, 국내 최초 전국방송 채널 운영, 국내 최상의 융복합 실습을 실현하는 곳, 세계적인 K컬처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 국내 유일의 방송예술 특성화 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창의력, 글로벌 역량, 리더십, 합리적 가치 분별력,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예술 분야의 탁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방송예술융합학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실습 장비를 통해 현장감 있는 실전 교육을 실시, 고급 디지털 방송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학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창의력과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작 전반에 대한 노하우, 기획 및 구성 능력의 토대가 되는 인문사회 분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방송 예술의 진정한 매력을 담아내는 각 분야별 콘텐츠 메이커를 길러냅니다. 예술학부는 방송, 공연, 영화, 음악, 음향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장르 간의 교류,
융합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합니다. 실용음악학부는 탄탄한 기본기와 분야별 다양한 실기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방송연예학부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트렌디한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K-POP 가수, 연기자, 예능인, 패션 및 연예계 스타일리스트, 방송 영상산업 분야 기획자를 육성하는 실무와 산학협력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미디어 아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산업 현장 연계 강화를 통한 심화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